녹화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 이탈자도 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 진부역과 연계해 정선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가 다음 달 초부터 운영됩니다. 강원도가 4,821억 원이 증액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1차에서 삭감된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예산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를 했는데 양양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조사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발목잡기라는 겁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는 모두 10개 항목입니다. 1차로 내용을 분석한 양양군은 사실상 지자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기도 어려운 산양을 포획해 위치 추적기를 달아 행동을 조사하라는 것이나 땅에 구멍을 뚫어 집안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시추 조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음 영향 예측 조사, 시설 최상부의 풍속과 풍향에 대한 실측 조사 등인데 일반적인 사업 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라는 겁니다. 최소 2, 3년은 걸리는 전문적인 연구에 지자체의 행정 부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능 조건은 무효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보완 요구 자체가 명백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상식을 벗어난 요구는 사실상 부동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영사상 고발, 공익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및 원주청장을 민형사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차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업을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번 더 보완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곧바로 부동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실현 불가능한 조사를 요구하며 추가 기회를 준 것처럼 포장해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사까지 요구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색 케이블카와 비슷한 시기 추진된 사천 해상 케이블카는 이미 운영 3년째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는 거듭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진척되는 것 없이 해묵은 갈등만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홍천,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유증상자인 20대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홍천에서는 홍천읍에 거주하는 50대 2명과 40대 1명 등 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급식지원센터 방문자가 확진되면서 내일까지 학교 급식이 중단됩니다. 또 원주에서는 화성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54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무단 이탈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 실제 처벌은 대체로 벌금형이 많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 재판은 8건, 7건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경우고 한 건은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장사를 한 업소입니다. 선고 형량은 모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자가격리 위반자 7명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피고인은 9일간 5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을 자주 한 게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무단 이탈 횟수가 많거나 이탈 기간이 길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7명 가운데 1명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시점이 지난해 4월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인데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탈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전국에서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고 대체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판결 이유로 분석됩니다. 헌법상 자유권을 이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한다는 처벌이라는 점, 자가격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까지 받는다는 게 또 억울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법부는 자가격리 위반을 가볍지 않은 죄질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마다 강원도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마지막 후보 합동 연설회. 홍영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며 강원도를 위해선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경충국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청년들을 위해 지방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백신이 민생이라며 춘천에 위치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등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강원도 등 지역에 맞는 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대륙경제와 이 강원도를 연결시켜서 새롭게 강원도 경제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 신설 등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혈 수소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동계청소년올림픽, 세계산림엑스포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악조건을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 균형발전의 선봉장 이 우원식이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다음 달 2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는 6월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40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조사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는 오는 9월. 강원도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선군이 관광 차별화를 위해 2층 투어버스를 들여와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행하는데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 2층 투어버스가 등장했습니다. 4m 가까이 되는 높이의 2층 버스인데 모두 45명이 탈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1년 전부터 국내 업체에 의뢰해 2층 투어버스를 주문 제작했는데 제작 비용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정선 와와 2층 투어버스는 다음 달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데 11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행됩니다. 2층 투어버스는 아리랑 시장과 KTX 진부역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하고 나전역과 아우라제역 등 인근의 관광지도 경유할 예정입니다. 탑승 요금은 전일 이용권 만 원, 구간 이용권 5천 원이며 온라인 예약과 현장 예매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2층 오픈형 개방형으로 가리왕산, 수강계곡, 단인계곡 등 천혜의 정선 자연을 맑은 공기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2층 투어버스를 도입했다가
2017년 3월 이후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속초 지역 관광지의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 탑승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층 투어 버스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정선 지역 관광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최문순 도지사 취임 10년을 앞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의당은 10년 전 최 지사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해 당선됐지만 지금은 180도 변했다며 레고랜드를 강행하고 있고 알펜시아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 역대급 민폐지사로 등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8년 강원FC 대표 불명예 퇴임과 최근 강원연구원장의 사퇴까지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기 말 최 지사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강원도 과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4,821억 원 증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상품권 확대와 농어촌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 공공배달앱과 수소전기차 보급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핵심 현안 사업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채무 누적액이 7,600억 원에 달해 이번 추경은 도의원 국외 출장여비 등을 감액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삭감됐던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관련 499억 원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강릉 경포해변 앞바다에서 레저보트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한 명이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경포해변 북동쪽 3.1km 해상에 있던 2.5톤 레저보트에서 화재가 났고 긴급출동한 해경이 보트에 타고 있던 60대 남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레저보트는 강릉 사천진항에서 동해 방면으로 이동 중에 불이 났으며 진화 과정에서 침몰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지가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7%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0.7% 상승하며 지난 2019년 2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국 평균치 0.9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속초시가 1.2에서 1.5% 상승 구간에 들며 도내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강릉 고성 양양은 0.9에서 1.2%, 춘천은 0.6에서 0.9% 상승했습니다. 한편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보다 1.2% 감소한 37,352필지가 거래됐습니다.